이 영상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에 대한 응원의 영상으로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자료로 제작되었으며 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위 두 곳에 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발사에서 지구 저궤도에서 활동하는 인공위성 모사체를 발사하였으며 이 엄청난 프로젝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 등이 우리나라 핵심 전문 인력들이 모여서 이루어낸 성과였습니다. 1차 발사에서 모든 비행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지만 3단 산화제 탱크의 압력 저하로 인한 3단 엔진 연소가 계획 대비 조기에 종료되어 목표로 삼은 속도에 도달하지 못하여 위성 모사체의 궤도 진입은 실패하였습니다. 2022년 6월 21일 누리호 2차 발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2차 시험 발사는 1차 발사 때의 결함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진행되었으며 QV성 4기를 포함한 성능 검증 위성과 1.3톤의 위성 모사체를 탑재하여 발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차 발사는 1차 발사와 달리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성공적인 발사가 되었으며 이번 발사로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1톤 이상인 실용적 규모의 인공위성을 우주 발사체에 실어 자체 기술로 쏘아올린 우주강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2023년 5월 24일 오후 6시 24분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사에는 최초로 실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탑재되며 이 위성은 고도 550km 여명항공 궤도라는 24시간 내내 여명 혹은 황혼을 볼 수 있는 지역만 도는 궤도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위성을 여명 황혼 궤도에 올려놓으려는 이유는 위성에 탑재된 영상 레이더 장비가 소모하는 전력이 많아 24시간 내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여명항원 궤도에 올리기로 하였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QV성 7기가 누리호에 탑재되어 함께 우주로 발사되는데 주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이륙 783초 후 분리될 예정이며 나머지 QV성 7기는 20초 단위로 분리되어 궤도에 안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에 탑재되는 위성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주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개발된 무게 약 180kg의 소형 위성으로 소형 영상 레이더 기술 검증, 근지구궤도 우주방 사선 관측, 핵심 과학기술 검증 등의 임무를 가졌다고 합니다. 도요셋 4기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개발하였으며 근지구 우주공간 플라즈마 미세구조의 시공간적 변화를 동시 관측하는 임무가 있으며 저스텍에서 개발한 JSC-101-V1-2는 지구관측형 상활용을 위한 광학탑재체 우주검증형상 획득, 자세제어 시스템 우주검증을 진행할 예정이고 루미르에서 개발한 루미르 T1은 우주방사능 측정 및 우주방사능에 대한 오류 극복 기능 우주시험 및 검증. 마지막으로 카이로 스페이스에서 개발한 KSAT-3U는 지표면 탄광 특정을 통한 기상현상 관측, 우주 쓰레기 경감 기술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5월 24일 오후 6시 24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기원하면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